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독일 여자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Hallo, ich bin Emily und ich liebe Korea und ich komme aus Deutschland. 자, 저는 평소에 걷는 거 너무 좋아해요. 거리 걸어보면은 당연한 풍경도 볼 수 있고 어떤 곳은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특별한 역사나 문화 있는 곳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문화의 역사 가지고 있는 K거리 가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죠? 어? 이 계단은 뭐죠? 근데 이 계단도 뭔가 특별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계단이 뭔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거 보면은 사진 찍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계단들이 이렇게 돌 같은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 많고 또 신기하게 생겼고 이게 다 뭐예요? 아, 이 계단은 청일 조개 경계 계단으로 130년 전에 이쪽에 조계지가 설정되면서 요 계단으로 인해서 일본 조계지와 중국 조계지가 경계가 되는 계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라서 네. 조계지는 무슨 뜻이에요? 조계지는 나라 안에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1883년에 개항이 되면서 외국에서 이쪽에 들어오게 돼요. 조선 안에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사는 곳, 또 조선 안에 있지만 청국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조계지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만 보면은 조금 느낌이 나긴 해요. 네. 약간 이쪽은 조금 일본 느낌도 나고 네, 네. 이쪽은 조금 중국 느낌도 나긴 해요. 네, 네. 제가 오늘 에밀리 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여기 계양장 거리와 역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선생님 보시다시피 저 오늘 경선씨도 옷도 입고 네. 뭔가 이 느낌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여기가 130년 전에 근대 모습 그대로 여기를 재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밀리 복장하고 너무 이 거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거리는 이제 근대 개항 거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중심적인 동네예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간동입니다. 간동. 네, 왜 간동이냐면 바로 요 아래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간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생긴지 아무것도 보고 가게들도 보면서는 진짜 한글 없으면은 진짜 그냥 일본 같아요. 맞아요. 네, 1800년도 말에 이쪽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일본풍의 건물들도 많이 남아 있고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파달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은 지금부터 130년이 훨씬 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등록문화재 567호인데요. 이제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이 인천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랬을 때 그 일용직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부두 노동자라든가 하역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1층은 사무실로 썼고요. 2, 3층은 주거 공간으로 여기서 숙식이 가능했던 곳이죠. 선생님. 네. 숙제가 나왔습니다. 진짜 생긴 것도 부드럽고 맛이도 부드럽네요. 일반 카스텔하고 조금 틀리죠? 조금 달달하고 쫀득함이 더 있. 네. 선생님 이 건물에서 뭐 마시면은 어떤 느낌이 나네요? 먹을 때마다 그 이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또 이 건물을 이렇게 잘 보존해 주고 있는 우리 이제 백영임 사장님한테 늘 고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네. 길거리들 둘러보니까 다양한 거 있어요. 사점도 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
네, 여러 가지 매력이 느끼고 있어요. 자, 여기가 아트 플랫폼인데요. 여기는 지금 전시관이나 공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요? 지금 네, 지금 현재. 그런데 옛날에는 1920년대에 여기가 매립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창고 건물들이 쫙 있었습니다. 조기 에밀리 씨 저기 대한통운이라고 써 있죠? 네. 대표적인 회사가 대한통운 창고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에밀리 씨 드라마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한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이 거리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났어요? 아, 도깨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깨비입니다. 진짜요? 도깨비 촬영을 여기서 했는데요. 곰류가 쓰던 사무실은 저기 보이시죠? 유리 건물. 아, 저기요? 네네. 저기가 도깨비 사무실이었고, 여기 요 문이 곰류가 공간 이동할 때 사용하던 문입니다. 곰류 그 썼던 문이 앞에 서 있으니까 사진 찍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도깨비 어디서 찍었는지 선생님 덕분에 알았네요. 그럼 다음 곳은 어디 갈 거예요? 아, 다음에 갈 곳은 호텔로 갑니다. 에밀리 씨, 여기서 입구에 가서 눈을 잠깐 감고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눈을 감아야 돼요? 네네네. 왜 이런 이벤트 해주신 거예요? 네, 한번 눈 감을게요. 네. 눈 떠주세요. 옛날 출렁 눈이요. 네. 아, 귀엽다. 진짜 램프나 이런 것도 완전 옛날 느낌 나네. 그리고 다 나무잖아요. 그리고 이거 음악 그거도 뭐라고 하죠? 네, 추모기. 네, 그것도 있고요. 선생님 그냥 사진 찍고 있었는데 제가 운 좋게 선생님 덕분에 오늘 인천 개항장 누리끼리도 똑바로 제대로 걸은 것 같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못 잊겠어요, 이 시간은. 네, 에밀리 씨 다음에 남자친구하고 놀러 오세요. 네, 바로 연락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근데 저는 덕수궁도 가봤고 시청역도 많이 와봤는데 정동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 오늘 해설사님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서울의 숨겨진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 많이 기대되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갑시다. 네. 이 건물은 뭐예요? 이 건물은 서울 상공회사원당 서울주 교과 건물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쁜데 이게 성당이라고요? 너무 유럽 같은데요? 맞아요, 유럽 같죠? 근데 유럽이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진짜요? 저쪽 지붕을 한번 보실래요? 네. 지붕을 보면 한국의 고유인 한옥 건물의 전통 기와 같지 않나요? 아, 그럼 약간 유럽이랑 한국 이렇게 섞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당시 유럽에서는 고딕 양식이 유행했어요. 아, 약간 고딕 양식 뭔지 네. 알죠? 조금 이렇게 네. 있는 뾰족뾰족한 네, 창탄 느낌.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유럽에서 로마네스크는 정말 옛날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옛날 스타일의 양식으로 지어졌을까요? 잘 모르죠.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그 바로 옆에 덕수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뾰족하고 높은 건물은 좀 이질적인 거예요. 우와, 여긴 왜 올라왔죠? 여기는 정말 예쁘죠? 네. 아까 저희가 봤던 성공의 성당이랑 덕수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오. 에밀리 여기에서 한번 서보실래요? 네. 이쪽만 보면 유럽이요. 맞아요. 근데 이 길은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 길은 덕수궁 돌담길이에요. 여기에 연인이 손을 이렇게 잡고 걸으면 헤어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헤어져요? 네. 이 예쁜 길 걸어가면 왜 헤어져요? 사실 예전에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금은 시립미술관인데 예전에는 가정법원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줄 수 없이 약간 이 길 걸어서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여기 이혼하러 오는 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속설이 생겼어요. 다음에 남자친구 생기면 여기 와서 같이 걸어요. 어, 네.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안 헤어져요. 자, 오늘은 제가 한국 문화와 역사 있는 개거리 살펴봤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하면 판타스틱이었습니다. 거리를 보면 다양한 문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밖에서 나가면 거리를 꼭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개거리에 다양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바이바이.